안녕하세요, 시댐입니다. 마이크로닉스의 캐슬런 700W 애프터 쿨링 제품이 있는데요. 이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해 보면서 전압 변동량이나 아니면 케이블의 확장성, 케이블 선정리 된 부분은 다 나름 괜찮은 정도였는데요.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끄고 좀더 팬이 동작하다가 멈추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좋은데요. 파워 내부의 열을 식히는 부분에서 더 좋은데, 그리고 상당히 고가형의 파워 서플라이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 파워를 쓰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일반적인 과정, 그러니까 부하를 그렇게 걸지 않고 컴퓨터를 켜놓았을 때도 팬 소음이 좀큰 편입니다. 보면 로드가 지금 많이 걸리지 않는 시스템인데요.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있거나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CPU만 있는 상태고 오버클럭킹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. 근데 잘 보시면은 팬 소리가 좀 크죠. 이게 지금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지금 이게 팬이 동작하면 들리는 소리입니다. 지금 CPU 팬은 지금 멈춰봐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기 달려 있는 팬은 저속으로 동작하는 팬이고요. 그거 외에는 지금 팬이 전혀 동작하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. 지금 이 방에서는 다른 소음원이 없는 상태고요. 지금 이 팬만 지금 동작하고 있는데. 파워 서플라이의 팬 소음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숫자를 잘 보시면 됩니다. 보시면 지금 거리는 30cm 정도 되는데요. 근데 45dB 정도가 측정됩니다. 이 정도면은 사실 조금 큰 소음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시로 게이밍 노트북을 놓고 게임을 하고 있을 때팬 소음이 들리는데요. 그게 한 45에서 47dB 정도 됩니다. 근데 그 정도 소리가 지금 파워 서플라이에서 지금 들리고 있는 거죠. 근데 물론 파워 서플라이를 뒤집고 팬이 아래쪽으로 가면 소음은 지금 이거보다 좀 줄어들긴 하는데요. 근데 제 생각에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내부에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팬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. 근데 찾아보니까 지금 이 파워 서플라이 뭐 불량이라서 이렇게 좀더 팬이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통 원래 이렇게 좀 동작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제가 그팬 소음이라는 걸좀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팬을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멈출 거고요. 이 부분에 잡아서 멈췄습니다. 지금 멈추면 소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아까 팬을 멈췄을 때 27dB이 측정되죠. 그러면 상당히 정숙한 겁니다. 근데, 파워 서플라이도 멈췄을 때 27dB, 동작했을 때는 45dB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. 27dB이면 사실, 귀가 아주 예민한 분도 방에 있으면은 크게 뭐 다른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아주 조용한 방인데요. 근데 45dB로 동작하니까 생각보다 좀 빠릅니다.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 파워 서플라이는 조용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장착되는 파워로는 조금 부적합 봅니다. 예, 이 파워 서플라이의 소음이 너무 커서 다른 부분의 소음을 아무리 낮춰 놓더라도 파워 서플라이 소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. 한 번만 더 멈춰 보겠습니다. 지금 CPU 팬도 동작하고 있죠. 갑자기 조용해지죠. 네,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, 이팬 소음은 제 생각에는 좀더 천천히 돌아가도록 내부적으로 세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 파워 서플라이 구매하고 쓰신 분들 중에 다른 부분에 뭐 하드디스크 소음이 크거나 아니면 팬 소음이 크거나 하면 사실 소음이 묻혀서 이 소리가 잘안 들릴 겁니다. 그런데 조용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은 충분히 소음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